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이딴 실언과 녹취록 논란 기자회견까지 해명하고 나서고 있는데 논란이 더 커지면서 중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이 탈북자 출신의 태용호 의원의 몸에 배어있는 이 북한 근무 스타일에서 비롯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보좌진 상호 비판하라우 이렇게 항상 이걸 한답니다. 뭔가 자신의 반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또 경계 그리고 지적 이런 것들이 매일 이 태용호 의원실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뭐 북한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평양 스타일이 화근이 된 것이다. 자, 보시죠. 그림에서 보셨듯이 월화수목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주 7일 내내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하죠.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서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태용호 의원 기준으로 밤 11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사이에 보좌진들이 퇴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11시 넘어서도 퇴근이 안 되고 일요일에 교회를 간 20대 직원이 있었는데 그 보좌진에게 다 나와서 일을 하는데 왜 빠졌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좌진들의 불만들이 쌓였고 그 쌓였던 불만들이 이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관찰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생 본인 몸에 밴 스타일.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여기까지 어찌 보면 태용호 의원은 성공 신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효과적으로 이제 이른바 탈북을 하고 북한에서 네. 엘리트였는데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집권당의 국회의원까지 지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본인의 성공 신화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럴 때는 누군가가 그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사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해서 좀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교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성공 신화라는 것 때문에 그 너무 묻혔던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라든지 청년 보좌진의 어떤 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천과 관련돼서 그 녹취 파일이 나왔을 때도 사실 내부에서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유출됐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거를 유출시킬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이러한 평양 스타일 때문이다 라는 어떤 해설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 사람 쉽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런 근무 스타일이 원인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태용호 의원이 저거 왜 예를 들어 쪼개기 후원금도 받지 않았고 뭐 다른 청년 보좌진 채용에 있어서도 부정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 나왔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2016년에 결국 우리나라로 귀순을 해서 4년도 안 돼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도 보시면 거의 태용호 의원의 당선을 예상한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막차로 이제 됐어요. 그때 네. 그 분위기를 보면 너무너무 감격하는 장면이 저는 눈에 딱 띄더라고요. 네. 본인이 탈북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 과정이 다 지나갔을 거고 굉장히 본인 스스로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업됐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이 얘기들은 그 전부터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분은 본인의 스타일이 한국에 와서도 통한다고 계속 믿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윤리의식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결국은 이렇게 의혹 그리고 이런 폭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스타일이 본인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지금 또 어떤 화근이 되어서 본인에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태용호 의원이 38 전당대회 때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단 발언 논란으로 인해서 평가도 좀 바뀌고 있는데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목소리 들어보시죠.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다. 예. 정치에
잘못된 것만 배우게 된 거예요. 예. 이번에 발언도 그러고 후원금 쪼개기도 그러고 나 아주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년의 행위를 보면 아 저분이 정치를 좀 한국 정치를 잘못 못된 것만 먼저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태영호 김재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에 있죠. 아, 아마 이런 기류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태영호 의원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집단 린치를 날리고 있다라고 좀 아쉬움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태영호 죽이기 집단 린치가 각 방면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앞으로의 뭐 과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예. 오늘 약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아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5월 8일에 윤리위가 열릴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소명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하필이면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7일에서 8일 1박 2일 동안 열리는 거라서 혹시라도 이 징계위 기사가 막 뜨기 시작하면은 한일 정상회담 기사가 묻히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이걸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뭐 논의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이 7일 8일 한일 정상회담이랑 윤리 개최 예정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뉴스가 묻힌다 이런 걱정이 있고 또 사실상 이런 게 있습니다. 윤리에서 예를 들어 징계를 받아서 뭐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 1년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최고위원직이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정지가 될 뿐이죠. 1년 지나면 복귀를 전제로 하고 규정이 돼 있고 또 최고위원 거리 사유가 사퇴 이외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당원 당규상. 그럼 1년 동안은 최고위원으로 역할을 못하지만 1년 뒤에 남은 임기는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최고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9인데 8명, 7명 가지고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9명의 온전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문제된 이 최고위원 분들이 자진 사퇴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큰데 그것은 뭐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봐야죠. 두 분 다 자진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소란스럽워지긴 하겠네요. 하민수 대변인님. 근데 좀 전에 영상을 저는 보니까 집단 린치, 뭐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좀 전에 나왔던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뭐 사무실 북한도 아닌데 자비판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태영호 의원은 아마 저 기사도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 또 배후에서 나를 집단 린치하려고 하는가 의심할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우리 윤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태영호 의원이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좋게 얘기한 뭐 언론에 많이 등장해가지고 뭐 그 모습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김기현 대표나 다른 지도부가. 하지만 태영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또 다른 뭐 진짜로 공천과 관련된 폭탄 발언을 한다든지 그걸 좀 두려워하는 거나 염려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8일 날 또 최고위를 안 열릴 거다. 열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보도까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꾸 윤리위가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여당에 주장하면서 당 지도부가 이미 당원권 1년 정지를 그게 좋겠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 독립성에 상당히 큰 저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게 맞고 전 이게 당장 태영호 의원의 입에 따라서 여당 지도부가 다시 한번 집권자당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